김수열 회장님의 개사가 있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멀리 부산에서 포항에서 울산에서 춘천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올라주신 애국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 세계 애국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어제는 우리 민족사의 영웅이신 박정희 대통령 서거 39주년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전날에는 KBS에서 여러분들이 집회를 하느라, 그리고 또 어제는 여적제 문재인을 고발하느라 동분서주하느라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땀과 그 눈물, 그것이 모여서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. 지금 문재인 일당은 기관사 없는 폭주기관처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 공산주의 낭떠러지로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까?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놔둬야 됐습니까? 우리는 그동안 70년 동안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들은 야금야금 이 나라를 좀먹으면서 정치 사상전을 벌렸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패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. 우리가 이슬 깨닫는 순간 우리는 승리합니다.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하나 둘 깨달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던 젊은이들이 그 바턴을 이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.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. 대한민국 전국대학 특수포럼이 2차 길거리 집회를 나왔습니다. 이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. 우리는 이들을 응원하고 이들을 지원해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 영원히 자유대한민국으로 남도록 해야겠습니다. 이제 마이크를 이들에게 넘겨서 이들이 하고 있는, 이들이 바라고 있는, 이들이 깨닫고 있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지켜봅시다. 그래서 마음껏 응원합시다. 우리 김웅구 대표를 소개합니다. 나가자!